안녕하세요. 청운다육 농원입니다. 네, 오늘은 수입이 이렇게 이쁜 아이들이 좀 들어와서 소개 영상을 부탁을 해서 어떤 아이들이 들어왔는지 제가 한번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파랑색 구생인데요. 사두도 있고 삼두도 있고 아주 짱짱하게 잘 굳은 아이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제가 지금 종자로 조금 들어온 아이들이고요. 피치스 앵크림 대품 같은 경우도 있는데요. 이것도 지금 거의 다 나가고 많이는 없는 것 같으네요. 피치스 앵크림. 네, 레드벨벳 아주 색감이 이쁜 아이들 있죠. 이런 아이들이 있고 또 로즈스텔라도 굉장히 색이 이쁘고 환엽이고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것들은 가격대가 한 요 정도. 로즈스텔라가 뭐 36,000원, 레드벨벳 한 10,000원 가까이 하는데요. 이것도 국내에는 거의 같은 비슷한 가격인데 물은 안 들었지만 국내에 판매하는 게 조금 사이즈가 클 수는 있어요. 네, 환타클레오라는 아이인데요. 이 아이가 색감이 굉장히 이쁩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이렇게 분생으로 이렇게 뿌리 없이 검역해서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분생으로 아주 이쁘겠죠. 대품이고 사이즈도 좋고 환타클레오입니다. 혹시 궁금하시거나 하시면 밑에 전화번호 있으니까요. 문자로 한번 남겨주세요. 그러면 가격이랑 이런 거 상세하게 올려드릴게요. 자, 이런 것도 보시면 이 환타클레오가 진짜로 물이 많이 들면 요 정도 앙코르 같은 느낌도 드는데 앙코르랑은 조금 틀립니다. 물듬이 요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네, 5두, 4두, 3두 뭐 이렇게 아주 다양하게 있네요. 네, 아주 한 판에 4개 정도로 꽉 찬 상태가 굉장히 대품, 왕대품입니다. 이 정도 되는 주피터입니다. 이 주피터가 지금은 살짝 이렇게 우자라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굳은 모습을 한번 제가 종자로 가지고 있는 아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완전 대품. 정말 이거는 카리스마가 아주 멋진 아이입니다. 네, 이렇게 화분에 심어서 뿌리 내리고 아주 굳혀진 이런 모습을 보면요.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짱짱하죠. 아주 이쁜 이런 모습입니다. 잎성 자체도 좋고요. 그렇게까지 물이 들려면 뿌리 내리면서 시간이 조금 걸릴 듯해요. 네, 다음은 레드 환타지아라는 아이인데요. 아주 이쁜 군생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물이 이렇게 뿌리는 금방 내릴 거예요. 아주 오래 말려서 이제 화분에만 가벼운 흙에만 올리시면 금방 이뻐질 아이입니다. 이것이 조금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굳어지면 어느 정도의 모습까지 나오냐면 이건 아주 작게 키운 아이입니다. 이렇게 굉장히 색감 이쁘게 이 정도까지 이렇게 나오는 아이들이에요. 레드 환타지아. 지금 큰 모습을 보니까 살짝 우자라 있어서 어잉? 하시죠? 그런데 아주 물이 들면 굉장히 이쁜 군생으로 자리 딱 잡으실 거예요. 이런 것들도 뿌리를 이렇게 지금 보시면 이렇게 덜렁덜렁 한 것 같은데요. 이렇게 화분에 흙에 뿌리가 딱 내리면 이런 모습으로 자리 딱 잡으니까 굉장히 이쁜 아이들입니다. 레드 환타지아였습니다. 블랙 주얼리입니다. 물들임이 아주 이쁜 아이입니다. 블랙 주얼리였습니다. 네, 몇 가지 아이들 정도로만 소개를 했는데요. 이렇게 관심 있으시거나 하시면 언니들 문자로 남겨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아주 이쁜 아이 골라서 사진도 같이 전송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청운농장에서 오늘 수입 들어온 따끈따끈한 아이들 소개 영상이었습니다.